안녕하십니까. 미디어워터 황준열 구 하이테크로입니다. 르노 기술로 만든 전기차 딱 1200만원대? 저도 이거 가격 듣고서 이야 1200만원대라고 르노 퀴드의 중국판 사촌이 이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둥펑 EV의 나노박스, 동풍 소콘, 우리나라도 들어왔던 그 차 다 아시죠? 같은 동풍 계열인 둥펑 EV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르노랑 합작을 했어서 이렇게 르노 퀴드 그리고 다치아 스프링 일렉트릭 이 두 차랑 공유하는 르노 플랫폼을 이렇게 빌려서 만든 차입니다. 여기 원판에다가 디자인 좀 바꾸고 해서 둥펑 EV 나노박스로 재탄생한 건데 중국 현지에서도 전기 SUV 중에 진짜 싼 편입니다. 이거 막 전기차 보조금 이런 거 받아서 이 가격으로 나온 게 아니라 현지 가격 1200만원대. 아 물론 중국에서는 전기차를 팔 때 배터리 값을 뺀 가격을 공개한 그 다음에 배터리만 리스식으로 제공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기는 있는데 배터리 값이 만약에 몇백만원 추가된다고 해도 저렴한 편이죠. 둥펑 EV 나노박스 이 차도 이게 배터리 포함 가격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 중입니다. 아직 출시된 지 얼마 안 되어서 확인되는 대로 바로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완전 깡통차 가격이라서 이 가격 아니냐? 에어컨도 없고 막 창문 열려면 닭다리 열심히 돌려야 되는 것 아니냐? 어우 아닙니다. 다 파워 윈도우에 백미러 전동식 이런 거 무려 기본형에도 싹 다 달려 있습니다. 고급형은 1350만원 정도. 그러니까 기본형보다 8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모바일 앱으로 문 열고 닫는 거랑 뭐 인포테인먼트 화면 이 정도 기능 좀 추가되고 그 정도일 뿐이지 깡통 버전이라 해서 타타 나노 같은 초저렴차 그 수준은 아닙니다. 가격도 가격인데 전기차라면 성능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얼마나 달릴 수 있느냐, 최대 주행거리가 어떻게 되냐, 사실 다른 것보다 이걸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전기차 주행 가능거리 시험 CLTC라는 기준으로 동풍 EV 나노박스는 331km를 주행할 수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중국 쪽 테스트들은 많이 걸러서 들어야 되는 게 이게 중국 자체 측정 방식, 여러 가지 측정 방식 중에도 제일 널널합니다. 잠깐만 쉽게 설명드리자면 중국 CLTC는 그냥 제일 순한 맛으로 측정하고 유럽연합은 WLTP라는 중간맛으로 측정, 미국은 유럽보다는 아주 조금 매콤한 그 느낌만 나게 조금만 더 엄격하게 EPA에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제일 맵게 알싸하게 엄격 근엄 진지하게 측정합니다. 사계절이 뚜렷하다, 더울 땐 확 덥고 추울 땐 엄청나게 추운 우리 한반도 날씨죠. 약한 자들은 살아남지 못하는 이곳, 특히 배터리는 날씨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이걸 반영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주행 가는 거리를 계산하게 한 건데 유럽 기준보다도 더 타이트하게 측정하다 보니 수입산 전기차들 한국 들어오면 막 유럽 WLP 기준보다 몇백 킬로씩 주행거리 줄어서 막 인증되고 그런 일도 있었죠. 아무튼 다시 중국 측정 기준으로 돌아오면 중국 기준이랑 유럽 기준이랑 비교했을 때 중국 쪽 주행거리가 유럽 대비 15에서 25% 정도 더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의 동일한 스펙으로 출시된 다치아 스프링 일렉트릭, 유럽에 팔려면 유럽 기준으로 주행 가능거리 테스트를 받아야겠죠. 유럽 WLTP 기준 230km를 인증받았는데 우리나라 환경부 인증 주행거리가 유럽보다도 더 센 기준이니까 나노박스도 국내 기준으로 주행거리를 좀 좋게 봐주면 중국에서 인증받은 331km의 한 6에서 70%, 그러니까 200km 넘을지는 모르겠는데 엄청 잘 나오면 200km 초반 정도? 그냥 현실적으로 보면 100km 중후반 정도로 이렇게 예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이게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싶으실 텐데 휠베이스가 2423mm, 전장이 3732mm 수준입니다. 폭은 1579mm, 스파크랑 비교했을 때 휠베이스랑 전장이 더 깁니다. 국내에서 경차로 인정받기는 글렀어요. 폭은 1600mm보다 작아서 괜찮은데 아 이거 전장이 국내 경차 규격 3600mm를 초과해버립니다. 예전에 잠깐 이 나노박스의 원판인 르노 퀴드가 처음에 2015년에 등장했을 때 이때 왜 막 사람들이 르노 삼성에 퀴드를 우리나라에 출시해달라, 르노 삼성도 이런 저렴한 경차 있으면 좋겠다 했지만 이때 경차 기준을 넘는 크기가 좀 문제였죠. 또 그때는 내연기관으로만 이 차가 나왔어가지고 전기 그리고 경차 혜택 모두 못 받는 차였지만 이제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전기 파워트레인 등장, 전기차 혜택 정도면 굳이 경차로 분류 안 되어도 메리트가 있죠. 이제 이 차 안전은 도대체 어떨까? 둥펑 EV 나노박스로 충돌 테스트를 진행한 건 아직은 없는데 같은 플랫폼 차대로 만든 르노 퀴드 이거 충돌 테스트 결과 요거 한번 보시면요, 라틴 엔캡 기준으로는 별 3개, 그때 나온 평가를 봤을 때는 마지노선 등급을 받은 부위가 꽤 있긴 합니다. 최소한의 안전은 보장된다, 몇 군데 좀 아쉽기는 한데 그냥 뭐 마지노선은 지켰다, 별 3개는 줄게 이렇게 평가가 나왔었는데 이건 5년 전 2017년도의 평가입니다. 같은 플랫폼 다치아 스프링 일렉트릭 이건 작년 2021년에 유럽 쪽에 출시하면서 새롭게 안전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 유럽 기준인 유로 NCAP이 2020년에 또 강화가 되었는데 그걸 기준으로 받은 충돌 테스트에선 별 하나 딱
하나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이거 2015년 기준으로 만든 차에다가 사실 유럽 기준으로 만든 차가 아닙니다. 인도 시장이랑 남미 시장 위주로 팔려고 염가로 최소한의 안전으로 중간만 가자. 별 3개면 오케이. 그런데 그 사이에 시간은 쭉쭉 흐르고 안전 기준도 강화되고 또 유로 NTEP은 안전 장비, 측면 에어백 이런 것도 중요하게 보다 보니까 이제 별 하나짜리 차가 돼버린 건데 여담이지만 같이 테스트 받은 르노 조에는 이번에 연식 변경되면서 측면 에어백을 좀 덜 좋은 걸로 바꿨다가 바로 별 0개로 철퇴를 맞았습니다. 2013년에는 별 5개였는데 말이죠.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동풍 나노큐브도 이 형제차들의 테스트들을 참고했을 때 그렇게 막 걱정하고 그럴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외관 디자인, 이거 앞모습부터 보면 꽤나 귀여운데 이게 요즘 유행하는 디자인입니다. 헤드램프를 아래로 내리면서 그 자리에 LED 데이타임 러닝라이트를 위치시키는 이런 트렌드가 요즘 계속 이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트로엔 칵투스가 2014년에 이걸 꽤 빨리 도입을 했고 그 다음에 지프 체로키, 니산 주크, 그리고 현대 코나 이렇게 계보가 이어지다가 이제 이 나노박스에도 적용이 되었는데 칵투스 느낌 확 나기는 하지만 조금 양심은 있는지 약간 다르게 비틀어 놓은 모습입니다. 특히 후드 경계선을 따라서 양쪽 데이타임 러닝라이트가 이어져 있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 내주려고 크롬 라인도 딱 한 줄 들어가 있고 그 위아래로는 패턴이 들어간 유광 검정 포인트도 들어가 있어서 그릴이 없어서 허전할 수도 있는 전기차 특유의 앞모습, 이걸 유광 포인트가 채워내주고 있습니다. 이거 르노 원본 램프류는 유지하면서 주변 테두리를 추가하고 색깔도 파스텔 민트 컬러 바디에 어울리게 하얀색으로 마감이 되어 있죠. 겉모습 색상 구성 이런 건 예전 기아 레이 EV 이거에서 온 민트색 화이트색 콤보, 이게 딱 떠오릅니다. 깔맞춤에 꽤나 진심인 것 같은데 루프랙이랑 헤드램프 몰딩 컬러 이런 것들을 다 같은 색으로 해놨습니다. 다른 색상은 화이트 칼라의 코퍼 컬러 비슷한 금색 느낌 컬러도 이렇게 고를 수 있고요. 야, 앞모습은 확실히 형제차들이랑 비교했을 때 차별화하려고 한 것 같은데 SUV 스타일로 꾸민 것답게 휠 아치 위에 무광 검정 플라스틱 이런 클래딩들을 더해서 좀 더 실용적인 느낌도 내줬고요. 이게 꽤나 두껍게 넣어놨습니다. 측면은 형제차들이랑 거의 똑같은 모양이지만 도어하단 사이드 몰딩 부분 이거를 바디 컬러로 넣어줬는데 사실 원래 이 가격 이런 차들 퀴드만 봐도 죄다 검정 플라스틱 나 깡통이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가성비의 중국답게 알리익스프레스의 중국답게 이것도 풀옵션스럽게 바디 컬러로 딱 넣어준 모습입니다. 또 나름 SUV라고 지상고도 대폭 올려두었고 천장에 루프레일도 달려있습니다. 휠은 8스포크형 휠이 들어가 있고 휠캡을 이렇게 따로 디자인해서 휠 볼트도 가려둔 모습입니다. 다 좋은데 앞모습에서 신경을 너무 많이 쓴 건지 뒷모습은 바뀐 게 거의 없고 스프링이나 퀴드랑 비교했을 때 큰 차이 없게 간 모습인데 범퍼 하단에도 검정 클래딩을 더해줘서 좀 더 SUV답게 꾸며줬습니다. 이렇게 동풍 EV에서 나노박스를 르노나 다치아보다도 훨씬 좀 더 고급화해서 내놓았습니다. 외관도 외관이지만 실내를 완전히 뜯어고쳐놨는데 먼저 다치아 스프링 실내 아 검정색에 그냥 구성도 그냥 최대한 간결하게 버튼류 공조기 스크린 모두 한 패널에 몰아넣어서 최대한 만들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놨고 드라이브 모드 조작 버튼 주변은 그냥 평범하게 여기도 별 기교가 없는데 야, 이 나노박스 쪽으로 보시면 색깔부터 다릅니다. 블루 앤 화이트 이런 테마로 막 꾸며져 있고 에어컨 벤트 디자인까지 다릅니다. 얇고 길게 좀 쭉 빠져있게 디자인되어 있고 인포테인먼트 스크린도 플로팅 타입으로 대시보드에 아이패드 하나 얹어놓은 듯한 요즘 타입입니다. 기어 셀렉터 버튼 이쪽이 대폭 변경되어 있는데 버튼 주위를 이렇게 좀 쭉 끌어당겨 올려놨습니다. 와 이거 이렇게까지 공들여서 인테리어를 확 바꿔놔도 되나? 싼 가격으로 승부보는 차 맞나? 그런데 공조기는 좀 바꾸기 힘들었던 건지 아니면 단가가 안 맞는 건지 옛날 다이얼식으로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아무튼 어디선가 막 현대차 코나 실내 뭐 이런 느낌도 좀 나긴 하는데 마감이랑 이런 건 뭐 실제로 만져봐야 할 텐데 사진상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솔직히 좀 전체적인 디자인이 옆집 슬쩍슬쩍 보면서 만든 느낌은 들면서도 막 예전처럼 대놓고 똑같이 베낀 건 아닌 게 뭐 괜찮아서 좀 놀랐습니다. 이 나노박스 같은 경우엔 이미 있는 재료라 할 수 있는 르노 퀴드, 다치아 스프링을 가지고 형제차들이랑 헤드램프도 같고 후드나 휀더도 안 바꾸면서 좀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야만 했던 차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좀 다른 느낌을 내는 앞모습 이걸 꽤나 괜찮게 구현해냈습니다. 그것도 이 가격대예요. 야 1200만원대. 아무튼 이런 저렴한 소형 EV, 둥펑 EV 버전이 아니라도 그 형제차 르노 다치아 버전이라도 한국에 좀 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디어오토 황준열 하이테크로였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 오토 1등 미디어 오토